살아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 즉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신 겁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즉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므로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에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랑신부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때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렇게 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동역자로서 고난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부부의 도리가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심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던 시기에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그를 존경하고 귀중여기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옳게 여겨질지라도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처럼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행함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신랑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다 아내에게 쏟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아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두 사람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탁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귀중히고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한 가정 이루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기에는 두 사람의 행복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위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고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함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삼겹줄이 되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능히 극복하고 항상 승리하는 행복하고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셔야 되겠죠. 이제까지도 부모님께 효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합심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새로운 부모님을 또 맞이했어요. 신랑은 장인 장모님, 신부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새로운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윗어른을 공경하고 나보다 아래 사람, 약한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부탁합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남은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날로 성숙해지고 승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잘 아시지요? 이로써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신랑 신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총 두 팀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